여기 정면에 보이는 것이 화진포입니다. 화진포. 호수, 연못, 저수지 이런 의미죠. 포라는 거는. 그래서 요게 화진포인데 여기에는 고니도 좀 산다고 합니다. 고니. 고니라는 새가 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화진포에서 우측으로 화진포 생태박물관,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까지. 요 또 화진포 소나무 숲 산림욕장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 쪽으로 또 이승만 별장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입니다. 화진포. 여기는 강원도 고성인데요. 여기에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김일성 별장, 왼쪽으로 가면은 이기붕 별장. 정말 제가 싫어하는 인간들인데, 김일성은 북한을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놈이고, 이기붕은 자유당 독재를 해가지고 나라를 망친 놈인데, 이런 놈들 별장이 가보고 싶지는 않은데, 왜 하겠습니까? 또 한번 봐야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인데, 정말 싫어하는 놈들이죠.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의. 여기는 화진포입니다. 화진포. 화진포 해수욕장 좀 땡겨 볼까요? 여기 물은 굉장히 맑네요. 물은 맑고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 아래쪽은 오히려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물도 굉장히 맑고 그래도 해수욕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강원도 고성 김일성 별장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인데 저는 이런 놈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요 입구까지만 보고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김일성 별장입니다. 별장. 6.25 전쟁의 주범이지. 여기는 강원도 고성 화진포입니다. 화진포. 저 앞쪽에 보이는 화진포 해수욕장은 너무도 물이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 별장, 이 더러운 새끼 김일성 별장을 올라가지 않고 입구에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 고성에 이 광개토 대왕릉이 요 앞에 있는 요 섬 모양 이거 있죠? 요거 확대해 볼까요? 예. 요게 광개토 대왕릉이라는 이 학계 연구 그 발표 자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저 학계 관심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요 섬이 광개토 대왕릉이라는 그런 어떤 학계의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고성 화진포입니다. 화진포. 화진포고 좌측이 화진포 해수욕장입니다. 화진포 해수욕장. 그리고 여기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가을 동화 드라마 아시죠? 가을 동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송혜교와 송승의 주연인 작품 가을 동화가 여기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